안녕하세요. 2020년 파이콘 세션 파이썬으로 법률 역사 연구하기 발표를 할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돼서 상당히 어색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1년간 파이썬으로 이제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썬을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법률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것들을 좀 시행착오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5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한국법의 탄생, 조선총독부 법령의 그늘이라고 해서 이제 제일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주 핫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래된 입법례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잘안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고 파이썬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로 이제 갑자기 점프를 해요. 이때 이제 국회에서 의안을 타자기로 쳐가지고 만들다가 급하면 손으로 쓰기도 했고요. 워드 프로세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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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3.0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사도 검사입니다. 우리 저 파이썬의 사이클론에는 이제 TF-IDF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 그러니까 문서 유사도 검사하는 도구가 아주 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법률안끼리 얼마나 비슷한가. 그래서 이 법률안끼리 서로 좀 많이 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로 사용한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부터 2019년 말까지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조문별 텍스트 데이터인데요. 이게 왜 200만 조문이 되냐면 겹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새로운 텍스트가 그 위에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층층이 쌓인 층들을 다 텍스트로 이제 웹 크롤링을 통해가지고 누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폐지 연역은 약 3만 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약 3만 번 변했다라는 거죠. 그 3만 번 변할 때마다 바뀐 텍스트들을 쭉 켜켜이 쌓아온 것입니다. 자세히 웹크롤링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 부족도 있고 좀 어렵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은 이제 인덱스고요. 두 번째 로우 아이디라고 하는 그 컬럼은 이제 이 법률별로 고유한 아이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2019라고 써있는 2019년에 제정된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일련 번호가 써 있습니다. VER이라고 하는 것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이게 제정됐으면 1번 버전이고요. 한번 개정됐으면 2번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버전마다 텍스트를 촘촘히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각 버전마다 1조부터 몇 조까지 법률들이 조문, JO라고 하는 이 컬럼에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같이 각 조문의 내용이 조별로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한국법의 탄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는 훨씬 더 멋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법학자들이 무려 법학자들이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인데 미국이 1776년에 독립전쟁을 독립을 했는데 판례가 독립을 못한 거예요. 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판사들은 여전히 영국의 판례를 인용하던 그런 웃긴 상태가 한참 동안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누적되다 보니까 미국 법률이라는 게 생겼어요. 없다가.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그냥 영국에 종속돼 있던 네트워크가 한 1820년쯤, 거의 한 50년 걸렸네요. 1820년쯤에 갑자기 어느 순간 미국 판례까지 인용한 네트워크가 창발적으로 등장했다, 이머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방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근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의 상황은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단 판례법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줄글로 써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복잡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948년에 우리가 법률을 만들었어요.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제 제헌 헌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100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아니 근데 나라가 새로 생겼는데 현행 법령이 어딨냐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법령이 있었냐면은 조선총독부 법령이랑 미군정 법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로 만들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신호를 지키고 매일 생활하면서 법률이 적용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갑자기 생겼다고 하지만은 일상생활은 여전히 그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조선총독부 법령이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적용이 되던 상태였다. 근데 문제는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1950년대 많이 힘들었어요. 뭐 전쟁도 하고 뭐 정치적 파동도 많았고요. 그래서 1960년까지도 조선총독부 법령을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1961년에 아쉽게도 이제 국회가 해산됐습니다. 쿠데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가 되고 구법령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학을 일소하겠다. 우리가 구학을 일소하겠다. 그래서 이때 뭐그 우리 조선총독부령을 다 없애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전문가가 주로 법조인이 아니라 일본어를 잘하는 번역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독부 법령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게 되는 그러한 그랬다고 하는 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파이썬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얼마나 많은 법률이 총독부 법령 일괄 정비로 탄생을 했는가, 지금까지 관이 이어져 내려오든가, 이걸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법률에는 부칙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 말미에 어떤 텍스트가 있냐면은, 시행일이라든가, 또는 어떤 법률을 폐지하고 입법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써 있는 그런 부칙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총한 40만 줄짜리 이런 데이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부칙의 판다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 법률마다 부칙들이 쭉 쌓여 있죠. 그래서 총독부 법령을 계승한 이런 법률들은 부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26년 조선총독부령 제몇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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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 뭐 예를 들어 뭐 조선민사령 아니면 조선감화령을 폐지한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법률 텍스트에 다 근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법률은 원래는 조선총독부령이었는데 이거를 언제 그 우리 한국 법률로 바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칙에 있는 간단한 키워드 검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칙 텍스트 안에 조선총독부령이 있습니까? 제령이 있습니까? 칙령이 있습니까? 강령이 있습니까? 황신령이 있습니까? 황신령은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그 조선이 아니죠. 대한제국 황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황가라고 그때는 불렀었죠. 아무튼 이런 그 조선총독부령의 종류들이 쭉 있어요.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냐를 검사를 해서 있는 경우만을 우리가 그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if, elif 써가지고 부칙의 그 데이터 프레임의 수만큼 반복을 해가지고 있냐 없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러한 한국법의 그 부칙의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이런 빈도 분포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도출된 결과는 중복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칙은 한번 법률 뒤에 붙으면 법률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50년에 우리가 총독부령을 없애고 어떤 A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면은 A라는 법률을 1952년에 개정을 하면은 그 부칙이 또 켜켜이 쌓여요. 그래서 그 조선총독부령을 그 계승한 한국법이 여러 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거를 할수 있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판다스에서 쓰는 그런 그 데이터 중복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없고, 다행히 우리에게는 법률벌을 고유한 로우 아이디라고 하는 그 컬럼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로우 아이디가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몇 개나 도대체 이런 그 조선총독부령을 계승한 한국법이 있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로우 아이디의 개수로 세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세줬냐? value count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써가지고 인덱스만 출력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같은 그 로우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인덱스로 이제 축약이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결과는 255개가 있더라. 많죠? 이 255개가 언제 그된 것이냐? 이거를 한번 알려고 하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우 아이디는 처음에 네 글자가 바로 그 제정된 연도입니다. 그럼 이 법률이 과연 언제 제정이 됐느냐? 그러면은 그 로우 아이디의 첫네 개의 텍스트를 추출을 하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사실은 이 데이터가 타입이 뭔지를 항상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 로우 아이디 데이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티저 타입, INT 타입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첫네 글자를 빼오려면은 글자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str로 바꿔줘야 되니까 str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앞에 네 개의 글자를 따온 다음에 다시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다시 int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게 int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물을 쭉 누적을 해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아웃풋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 대부분의 그 총독 불형을 대체한 법률들은 1961년부터 63년까지 만들어졌더라. 그러니까 국가재건 채권회 그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번역가들을 동원해서 만든 법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시각화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데이터 시각화는 굉장히 그 코드 줄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이썬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레디메이드로 이렇게 좀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하는 것들을 쭉다 써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시본을 불러와가지고 SNS라는 이름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matplotlib 썼고요. 네, numpy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그리드라고 하는 그런 그 스타일을 먹여서 피규어 사이즈, PLT 피규어를 해주고 뭐 폰트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1948년부터 1963년까지 빈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PLT, HIST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쭉 이제 우리가 컬러도 지정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재밌는 건데 V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LT V라인스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vertical line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줄을 그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961년부터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dashed 스타일로, line 스타일 dashed로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요. 한번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볼게요. 예, 총 255개의 법률이 총독 불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대신 입법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거친 경우가 42건, 1960년까지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구법령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빠르게 속성으로 입법된 경우가 213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만든 법률이 아직까지 살아있느냐가 제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해당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로우 아이디가 있습니다. 로우 아이디가 있는데 그 로우 아이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느냐는 거죠. 계정을 쭉 해오면 그 로우 아이디로 현 버전이 뭐 30, 40까지 올라가겠죠. 한 30, 40번 개정을 해서 현행법으로 살아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에 그 해당 로우 아이디를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최신 연역으로 해당되는 것을 뽑아보자. 즉, 마지막 줄. 우리가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 줄을 뽑아오는 명령어가 .ILOC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 넘버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제일 뒤에 걸 뽑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을 뽑아와서 계정 종류가 뭡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정이 만약에 폐지로 끝나면은 폐지된 채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폐지가 아니고 다른 걸로 돼 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폐지는 11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3개의 법률은 제정 후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방치, 그냥 사문화. 제정을 한 뒤에 전혀 손을 안 봤다는 거의 사문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한 14개 정도는 255개 중에 14개 정도는 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이제 탑법 폐지 일부 개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199개의 법률은 현행법을 개정되었다가 볼 수가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53개 법률은 이제 그냥 개정해가지고 현행법으로 살아있는데 나머지 146개 법률이 탑법 폐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가 됐으니까 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탑법 폐지라는 거는 폐지를 하면서 다른 법률로 개정됐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탑법 폐지를 했기 때문에 법률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로우 아이디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우 아이디로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53개의 법률은 현행법으로 이어졌다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146개 법률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이 탑법 폐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탑법 폐지 법률들을 계승한 법률을 연역을 이용해가지고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탑법 폐지를 할때 역시 부칙에 어떤 법률로 그 이어졌는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칙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부칙에다 묻는 겁니다. 이 법률을 탑법 폐지를 했는데 그럼 어느 법률로 계승이 됐습니까?
이걸 이제 텍스트 함수들을 이용해가지고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법률들이 많이 보여요. 타법 폐지된 것들이 현행법까지 내려오고 있더라. 뭐 산림법이라든지 전기통신법,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바뀌었죠. 도로교통법, 이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 다 1961년이나 62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일본어 법령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만든 법률이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많이 수정했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한약 200개의 법률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분석에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이어져 내려온 걸볼수 있지만은 내용이 얼마나 계승된지는 아직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려면 이제 법률의 텍스트 내용을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할수 있는 어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나 아니면 AI 이런 게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군가 불법 행위를 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런 불법 행위가 악질인 경우에 우리는 증명된 손해액보다 더 높은 배상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손해배상을 그 사람이 손해본 만큼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의 3배까지 가중을 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입법들이 최근에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손해액의 3배까지를 배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입법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 법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기를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입될 때 말들이 많았어요. 법학자들도 다들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판례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법적 배상으로서 우리나라 공소양속에 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엄숙하게 판사님들께서 이제 95년, 96년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으로 도입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물론 요즘 법학자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1910년대 또는, 죄송합니다. 2010년대 또는 2000년대에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은 그랬는데, 제가 이런 통념을 깰수 있는 입법례를 하나 찾았어요. 무려 1949년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발견 과정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그 과제를 하려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례가 정확히 어디에 얼마만큼 있느냐를 이제 우리 탐색을 하려고 이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텍스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네 번째 줄을 보십시오. if 3배가 텍스트에 있고 그리고 손해 또는 배상 또는 피해라는 세개 단어 중에 하나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를다 뽑아주세요라고 코드를 짜가지고 돌리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건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중요한 게 언제 생겼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잘 했는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음번으로 넘어갈게요. 아니, 결과물을 제가, 주파이터 노트북에 이제 그 출력을 해보니까 1949년 11월 28일에 제정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제 리절트, 제가 도출한 그런 결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PROC, PROC라고 하는 그런 컬럼을 이제 갖고 와서 이건 제정일입니다. value count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value count를 이제 보통 value count를 쓰면은 빈도수 순서대로 나옵니다. 많은 순서대로. 그게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보려면은 sort index를 해가지고 날짜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봤더니 이제 제일 첫 번째 줄이 1949년이더라. 텍스트가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기간 타입으로 조건을 주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살펴보려면은 보통 여러 가지 조건 값들을 줍니다. 똑같거나 낮거나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데이터의 PROC라고 하는 데이터는 지금 그 데이타임이라고 하는 그 파이썬에서 시간을 이렇게 다루는 시간을 서로 빼주고 더해주고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주는 그런 그 타임스탬프라 그러죠. 그런 데이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쓰고 있는데 데이타임을 이용해가지고 1950년보다 전에 있었던 입법 례가 뭔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짠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같이 밑에 그림처럼 결과가 나왔죠. 상표법입니다. 상표법 30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그 금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편은 약간 좀 허무해요. 그냥 발견하고 말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뒤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1949년 입법례는 미국 상표법을 그대로 뺏겨온 거래요. 이게 증언이 있습니다. 1949년이나 50년쯤에 쓴 논문들이 있어요. 잊혀졌는데 그 논문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법안을 만들 때 특허 국장이었던 분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영어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한국 상표법은 미국 상표법하고 독일 상표법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계시고. 재밌는 게 1990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져요. 근데 의원님들이나 변리사들이 모여서 없앤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표법이라는 법은 특이한 법인데 되게 전문법이에요. 상표법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변리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해주고 취소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상공부에서 옛날엔 특허청에 상공부 소속에 있었습니다. 상공부에서 이제 그 상표법을 전부 개정을 한번 했는데 원래 상공부 초안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법제처에서 심사를 할때 조용히 없어집니다. 의원들이 없앤 게 아니에요. 법제처에 있는 법제관들, 그 공무원들이 조용히 없앴는데 이게 재밌어요. 법제처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법률에 대해서 제일 그 직업적으로 많이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법학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이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 민법에 어긋나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래서 조용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학자들은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왜냐하면은 상표법은 대부분 그 변리사들만 보던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 때 미국이 한국에 요청을 해요. 상표법에 당신들 상표법에 3배 배상을 도입을 해라. 왜냐하면 상표권을 강하게 그 보호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법학자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전례 없다. 대표법 대륙법이니까 우리 불가능하다라고 결사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1949년부터 40년간 입법례가 있었고 판례도 있어요. 판례도 있고 아주 평화롭게 잘 집행이 됐어요. 상표법의 역사를 생각하면 매우 아이러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볼수 있다는 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20개나 지금 한 20개 정도 입법이 됐는데 상표법 아직도 입법이 안 됐어요. 정말 역설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또 연구실에서 이제 또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률안들의 페이지 수를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리적 입법 생산성이라 그래가지고 의회가 만드는 법률이 과연 몇 페이지냐를 알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세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재현을 해보려고 PyPDF2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갖고 와가지고 PDF를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다시 불러와서 몇 페이지입니까? 물어보고 그 데이터로 추출을 해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그 제가 뭐 리스트라던가 아니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시키고 다시 닫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 만들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PDF를 그냥 다 다운로드 받고 get num page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노트북에 사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저 용량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PDF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삭제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안이 7만 건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으면 한번 시각화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로 세로 축을 이제 빈도하고 페이지 수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해가지고 그려봤습니다. 근데 원래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X축, Y축을 다 로그 스케일로 그린 그림을 한 줄로 예쁘게 나와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휘어뜬 아니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든. 그래서 근데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4페이지짜리 법률, 5페이지짜리 법률, 6페이지짜리 법률의 그 빈도수가 들쭉날쭉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원인은 페이지 수의 홀짝 비율이 달랐던 거예요.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제가 코드를 잘못 짰나 진짜 한 이틀 밤을 고민을 했는데 허무하더라고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TH라고 하는 건 국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에서 페이지 수의 분포를 불러와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그각 페이지 수를 이제 2로 나눕니다. 저 퍼센트 그 연산을 보통 잘안 쓰는데 그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를 본 거죠. 그러니까 홀수냐 짝수냐. 비율을 봤더니 2대부터 거의 한 보시면 14대 국회까지는 거의 1입니다. 거의 모든 법률안이 다 짝수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저 다시 시각화를 해야 되겠죠. 아까의 그런 혼란한 시각화를 버리고 14대 국회까지 따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초록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를 다시 파란색으로 따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는 홀짝이 딱 맞아서 예쁜 한 줄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그림이에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가 좀 긴데요. 우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TH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수입니다. 그래서 14대 초과, 이 부등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14대 초과면은 15대부터죠. 15대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페이지라고 하는 걸 불러와서 그 밸류 카운트를 합니다. 점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18대 국회, 17대 국회, 16대 국회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다시 페이지 칼럼을 불러오는 거고 그 페이지 칼럼을 불러오는 그게 시리즈가 되는 거죠. 판다스 시리즈가 되는데 판다스 시리즈를 밸류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인덱스로 이제 그 정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불러오고 빈도를 불러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포도를 그리려면 XY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X축하고 Y축을 불러와다 각각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지 우리가 3포도를 그릴 수 있는데 X축은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고 Y축은 빈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번 불러오는 거죠. 인덱스를 불러오고 값 자체를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3포도를 그려주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Xplot 두 번째 그 코드를 보시면은 14대까지 1대부터 14대까지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불러오고 빈도를 불러온 다음에 XY로 해가지고 3포도를 그려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레이블을 설정해주고 스케일을 이제 로그 스케일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유가 궁금하죠. 이제 이유가 뭐냐고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래 일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 국회 막한 20년 넘게 일하신 이런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의아는 법률안은 항상 양면으로 복사를 합니다. 종이를 아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넘겨보기 편하니까. 과거에 이제 타자기로 의안을 작성을 해서 양면 인쇄를 했는데, 홀수면에서 끝나면 제일 마지막 짝수 페이지에 공백을 그 도장으로 꽝 찍어버린대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전자화가 안된 상태로 이제 우리가 보관을 하다가, 국회가 이제 2000년 넘어가고 이 데이터들을 다 전자화를 했어요. 네, 스캐너로 읽는데 공백이 있는 페이지를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읽다 보니까 PDF 파일들이 다 짝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1995년에 아래아 한글 3.0이 출시가 됐죠. 근데 15대 국회 96년도에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마법같이 15대 국회부터 홀짝이 1대1로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뭐 정치학 하시는 분들 정치적인 요인들 뭐 정당 뭐 지역구 뭐 이해관계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뭐 제도로도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아주 기술적인 아주 그 기계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수 있는 사례인 거죠. 보시면은 이제 법안 문서 작성의 용이해진 게 법안 발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이 아니냐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가끔 해볼게요. 참고로 전통적인 설명은 뭐 공천 제도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법안 발의 요건을 완화해서 그렇다 뭐 시민단체들이 이제 법안을 건수로 평가를 하니까 많이 발의를 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법률의 유사도 검사입니다. 사실 법률안에 대해서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입법이라 그래가지고 유사 법률안을 반복 발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뉴스레빗이라고 제가 즐겨보는 그 데이터 저널리즘의 그 분석이 이미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쭉 끌고와가지고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이제 서로 비슷한 것들이 이제 유사도 검사를 한 거죠. 그때는 R 이용한 것 같아요. 코드가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파이썬으로
전체 국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전체 데이터가 있으니까, 1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SK런, 그러니까 사이킨런의 TF-IDF 벡터라이제이션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data.go.kr에서 오픈 API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에서 제공해주는 내용 중에 이제 주요 내용, 서머리라고 하는 그런 컬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빌네임, 의안명이라고 하는 컬럼. 이두 가지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유사도란 게 뭐냐, 또 유사도 행렬이란 게 뭐냐라는 걸 아주 간략하게, 아주 정확하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이제 어떤 두 문서가 있으면은, 우리가 텍스트 문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단어들의 주머니, bag of words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서들을 단어들로 구성된 벡터로 만들고, 일치하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 즉 벡터의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하고요, 나는 그저께 밥을 안 먹었다라고 하는 문서, 그런 문장이 있으면은, 나는 하고 어제라고 하는, 어제가 아니죠, 밥을 하고 겹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유사도 계산을 여러 문서에 대해서 반복을 한다면 행렬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문서 1부터 문서 4까지, 그다음 X 그 세로가 있고 가로 행렬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행렬은 문서 행에 있는 문서하고 열에 있는 문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제 유사도 검사를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보시면 문서 1하고 문서 4는 매우 비슷하죠. 0.9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각, 그러니까 1, 1 또는 2, 2 이런 부분을 보시면 다 1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서에 대해서 유사도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같은 문서를 유사도 계산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대칭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2x1하고 1x2가 같죠. 0.2, 0.2. 왜냐하면 문서 2하고 문서 1의 유사도하고 문서 1하고 문서 2의 유사도는 같죠. 그래서 이런 행렬이 나옵니다. 18대 국회 법안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8대 국회 법안은 약 14,000개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18대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각 법안의 제한 이유간 유사도를 구해서 행렬로 만듭니다. 이 행렬은 문서의 개수가 행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14,000 곱하기 14,000의 numpy array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은 원래 TF-IDF 분석을 할때 형태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추천 시스템 같은 거 만들 때 비슷한 텍스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할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비슷한 걸로 하면은 너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형태소, 그러니까 은둔이가를 빼주는 형태소 분석을 해주고 TF-IDF 분석을 하는 게 원래 상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형태소 분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는 건 토씨 하나까지 똑같은 분석을 탐색하려는 거기 때문이죠. 덕분에 코드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밑에 코드를 보시면은 TF-IDF 매트릭스를 이제 점 T를 해준 거, 이게 트랜스포스입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이렇게 바꾼 거죠. 이거를 두 개를 곱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Document Distances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행렬 연산에 관한 거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 ADJM이라고 하는 이런 행렬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Document Distance, 그러니까 Adjacency Matrix라고 해서 인접 행렬, 네트워크 분석에서 말하는 인접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유사도가 그럼 0부터 1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분석을 간단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할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은 트레셔홀드, 문턱을 두고 0.8 이상이면 1, 0.8 이하면 0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 문제를 풀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유사도의 임의의 경계값을 두고 그 이상은 1, 그 이하는 0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문서 군집으로 1로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는 컴포넌트, 네트워크 이론인데요. 이제 연결된 덩어리로 이제 파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의 컴포넌트,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뭐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빼주고요. 20개 이상, 그러니까 20개 이상의 비슷한 문서 덩어리들을 이제 계속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쭉다 모아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네트워크 X, NX로 불러왔어요. 네트워크 X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썼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 컴포넌트를 쭉다 갖고 와가지고 더해주면은 예를 들어 유사도 기준별 비슷한 의안의 총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0.85 기준, 0.90 기준, 0.95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해보니까 18대 국회 이후부터 굉장히 유사한 법안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85 기준으로 했을 때약15% 정도가 다른 법률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복사해서 붙여넣기 입법, 복붙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아주 보수적으로 오 검사가 안 나오게 0.95로 기준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도 한 5%에서 9%의 의안은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의정활동 내용이 뭐 명예훼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름이 노출되면 조금 안될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이름을 가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은 아마 뭐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중복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상위 10명이 누구냐를 봤어요. 정부가 상위에 속하는 경우는 뭐 흔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비슷한 법률을 비슷한 주제의 그런 예를 들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같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법령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런 것들은 항상 이제 149개, 297개 이런 식으로 비슷한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17대 국회하고 18대 국회가 분기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형들을 이제 추출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어떤 법률이 비슷한 법률로 나오느냐? 이게 가장 데이터 저널리즘 아까 보셨던 그 기사에서 비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각 공공기관에 대해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만들어요. 이제 여성의 경제 참여를 이제 증대시키고 이제 여성 임원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취지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고위직 진출을 돕기 위해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성평등과 그다음에 성주류화 같은 걸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똑같은 법안을 227개 발의한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 설치법마다 다한 줄씩 넣은 거예요. 사실은 한개 법안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하나만 넣으면은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 뭐200몇개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높은 개연성으로 이거는 한개 법안을 낼수 있는 걸 227배 부풀렸다. 성과 부풀리기였다라고 좀볼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따로 넣어야 될 실익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법에서 이제 공공기관은 계속 변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를 한개 고치는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뭐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땡땡땡땡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땡땡땡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아니면은 우리가 또 근로라고 하는 단어가 안 좋으니까 노동이라고 바꾸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딴 주머니를 찾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부 예산에 넣는 게 아니라 기금, 수입과 지출이 분리된 기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을 이제 기금 관리 사업자들이 이제 그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고용보험 기금 같은 경우 고용보험공단 이런 것들 기금 사업자들이죠. 근데 이런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본시장법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준수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때 공공기금이니까 예를 들어 손실 보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뭐 규제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죠. 각 기금의 설치법별로 76개 발의를 했어요. 근데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재정법에서 규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76번 발의를 할게 아니라 국가재정법을 한번 고치면 되는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법안 발의의 성과를 76배 부풀린 게 아니냐. 뭐꼭 그렇다고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률에 사실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 종업원이 있어요. 종업원이 뭔가를 잘못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대표자가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근데 이제 18대 국회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게 너무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장들이나 그 대표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은
그런 책임주의, 그러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모든 법률에 다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665번이나 똑같은 법률이 발의가 됐어요. 법률의 복잡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그 경우인 거죠.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거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는 있어요. 애초에 너무 많은 법률들이 이제 양벌 규정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사법률이라는 거다 나쁜 건 아니다. 다그 유사법률이라는 거다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개선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유사법률이 많다라고 그냥 비판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왜 생겼느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고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파이썬이 아주 좋은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탐구를 한 겁니다. 한국 법조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입법례는 본받아야 되는 모범입니까? 입법례 끝까지 거슬러 올라간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조선 총독부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 정말로 한국법에서 생소한 이물질입니까? 아니다. 1949년에 이미 받아들인 적이 있다. 미국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법이 대륙법인 것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입법도 문서 작성이니까 문서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받는다라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가 도입되니까 바뀌었다. 그다음에 유사법률안 발의에 문제가 있는데 내용이 뭐냐? 우리가 내용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법률하고 입법 분야에서도 파이썬은 유용합니다. 입법과 법률은 사실은 데이터 도구화하는 게 상당히 지체된 분야죠. 특히 파이썬은 텍스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랑 입법은 다 텍스트로 돼 있죠. 그래서 파이썬을 쓰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법률을 직접 파보자라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코드가 어렵지 않아요. 텍스트 함수만으로 텍스트 더미에서 유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는 거는 작년, 재작년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배운 거라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썬 커뮤니티.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파이콘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파이썬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파이썬 더 열심히 배우시고 저같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얻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